안녕하십니까.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도 하고 있지 않은 콜럼버스와 같은 경영법을 발표하게 된 광주광역시 킴세권도 관장 김정욱입니다. 아직도 남들과 같은 똑같은 교육시간을 운영하고 계십니까? 학년별 교육시간을 통해 도장을 성장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도전해보세요. 충분히 서울 불광동에서 온 불광동 휘발유 한류 태권도 관장 유종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커다란 선물을 여러분들께 사부님들을 제대로 지도할 수 있고 도장 경영에 많은 이윤과 지도서 역할을 해줄 거라 들고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북 진천에서 온 만승태권도장 관장 전병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줄어서 도장 운영하시기 많이 힘드시죠? 여러분, 성인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함께 해보시죠. 태권도계 미스코리아. 마음과 몸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여자지만 부드러움 속에 강함이 있는 태권도인 신미영입니다. 저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시도법, 응용법, 활용법, 태권도장의 성장법까지 저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은춘 사건과 박춘봉 사건과 주택 재개발이라는 3대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태권도를 지도하고 있는 수원에서 온 국률태권도장 관장 정준철입니다. 프로 설정 도구를 통해서 5세에서 7세까지 정확하게 근각 수련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원에서 온 경희대 신나무 태권도장의 관장 이동찬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마중물 기본동작 교육과정 프로그램은 어렵지 않게 쉽고 다양하게 재미있게 모든 도장에서 수련생들에게 자기 주도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